저희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여건이 땅이 이게 토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땅이 보면 이렇게 약간 물컹물컹하고 이 건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100% 화분재배 화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국 거의 최초로다가 상토로 이렇게 재배를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100% 양액재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딸기를 한 10여 년 하다가 거기에 이제 했던 그 노하우 이제 양액재배나 그걸 최대한 이제 축적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망고는 80, 90% 익은 과일을 살균 처리하고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맛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완전히 완숙된 망고만 자연 낙과가 된다고 완전히 익으면 그런 망고만 회수해서 저희들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도 또한 딴 데보다 수입 망고와는 완전 월등하게 당도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얘가 한 80% 정도 익었기 때문에 아직 들이끈 과일입니다. 망고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익으면 이렇게 보면 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 망에 떨어진 그 과일만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회수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잘 부담 가는 게 사실 농사를 아무리 잘 져도 판매가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옥천에 녹화 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판매는 하는데 집사람하고서도 수확 시기가 다가오니까 팔 데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심을 했어요. 공판장 가게에는 너무 이제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나온도 카페나 그런 데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주시면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만 해갖고 품질만 좋게 만들어 주시면 그런 분들 소비해 주시면 저희들 농가들은 그 지속 가능적으로 계속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배 옥천 망고 최고!